갖추고 진지하게 감상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길이 보존할 광경일세. 양손에 태극기 들고 외출에 나선 다운이. 언제 어디서든 태극기는 필수라고. 유난히 이곳을 좋아한다는 아이. 간식 때문인가 싶었지만 태극기 어디? 태극기 레이더라도 달린 듯 귀신 같은 솜씨로 태극기 욕을 찾아낸다는 말씀. 정말 대단하다. 깨알같이 있네요. 보통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먹을 거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다운이 같은 경우는 태극기 찾기에 바빠요. 태극기 찾기 네. 깨알 같은 그림도 문제 없다. 아니 오늘 많이 있네요 진짜. 태극기야 여기도. 세상은 태극기와 숨바꼭질을 즐긴 놀이터가 된단 말씀. 그날 오후 모처럼 외가댁에 방문한 다운이 가족. 행동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다운이 왔어? 문 열기가 무섭게 다운이가 집어든 건 역시 태극기. 꾸려줘. 꾸려야 돼요? 꾸려. 무조건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 또 금방 달라고 그럴 텐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제야 직성이 풀린 듯. 아빠네. 다운이와 태극기의 운명적 만남의 시작은 지난 3일쯤. 할머니 이게 뭐고? 국기 계양대에 꽂힌 태극기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데. 계속 태극기만 보면은 이 각 집마다 각 호마다 다 꽂아놓으니까 저 밖에서 보고는 그냥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저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다고요. 안 지나서나 태극기 생각뿐인 다운이. 태극기요. 할머니 거잖아. 네. 할머니 집에 거지. 네. 아유 태극기 이런 말. 그런 말씀 많이 써. 저 위에 있다니까. 여기 할머니 집에 보이는데. 할머니 어떤 짓소. 할머니가 흔들어주네요. 받을 수 있다니까요. 태극기는 내 심정 누가 알고. 눈물을 머금고 길을 나서는 다운이. 바로 그때 멀리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외할아버지. 다운아 조금만 참으라. 할배가 간다. 외할아버지가 뛰어오셔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태극기 들고 이거 보면 3일 전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태극기를 건네 받고서야 울음을 그친 녀석. 그렇게 좋아 다운이. 아이고 말이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신나서 뛰는 다운이. 오 저거 저 태극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 뛰는 거. 아 저거 때문에? 태극기가 들려. 맞아. 맞아. 독립투사가 따로 없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저런 애들 태극기를 좋아하는 애들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나라 길을 저렇게 좋아한다는 거 어린이 자체가 아는 대한민국 어린이다. 대단한 대한민국 어린이는 잘 때도 태극기를 이불 삼아 덮고 잔다. 하지만 태극기만 좋아하는 잡고. 아이가 걱정되는 엄마. 태극기만 갖고 놀아요 오로지 24시간. 그래서 그게 좀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출동한 아동 발달 전문가 신재호 소장. 또래 아이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주저없이 태극기를 선택. 오~ 그렇다면 단순히 국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테스트에 돌입. 태극기 주세요. 태극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태극기를 가려내는 다운이. 충분히 이런 사물에 집착을 보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충분히 놀이를 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난 가족들. 다운이를 위해서 특별한 소풍을 나왔다는데
이곳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오늘의 목적지로 향하던 그때